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화학률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굴착공학 수리식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6페이지가 되겠죠, 그죠? 자, 문제 1번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크게 보면은 굴착공학에서 한 13가지 정도의 수리식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물론 문제라는 것이 꼭 13가지의 패턴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뭐 그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들의 유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제 출제가 잘 되고 중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수리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학용 계산기를 옆에 지니고 수업을 들으시도록 하시고, 또 시간이 나시면 항상 고학용 계산기를 좀더 이제 쉽게 이제 만질 수 있는 그런 버릇을 좀 들이셔야 되고, 또 그것도 이제 더 되게 되면은 빨리 이제 누르시게 되는, 왜냐하면 이제 2차 때는 시간이 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2차로 가면 갈수록 빨리 이제 계산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습득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번 동그라미 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은 13가지 어떤 패턴 중에서 첫 번째 패턴이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 동그라미 치도록 하고요. 자, 지름 5cm이고 길이가 10cm인 공시체에, 시료에 이 말입니다. 측압 시그마 원이 1kg per 제곱cm, 수직 응력 시그마 3가 4.2kg per 제곱cm 일때 공시체가 파괴되었다. 이때 수평면과 전단면과 이루는 각도가 60도이다. 자, 수평면과 전단면이 이루는 각도 밑줄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세타가 되겠습니다. 세타 적어 놓으시고, 이때 모아의 응력원을 그려라 이 말입니다. 문제가 조금 지금 불분명한데 써 넣으세요. 이때 모아의 응력원을 그리고 이 말을 적어 넣으시고, 그다음 수직 응력, 전단 응력, 전단 저항 각도, 점착력 C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는 그리고 나머지는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모아의 응력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일단 모아의 응력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대의 응력과 최소의 응력이 주어지면은 그것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모아의 응력원이죠.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시그마 3가 좀더 크고요, 플러스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2 부분에다가 찍고, 그 다음에 또 1kg per 제곱cm가 이제 시그마 1이다 보니까 최대가 4.2고 최소가 1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타점을 하고 그것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은 지금 반원만 그려져 있는데, 전체적인 원을 다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반원만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우리 위에 밑줄 긋고 세타라고 했죠. 뭐가요? 수평면과 전단면이 이루는 각도가 60도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암성역학 부분에서 모아의 응력원을 그릴 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 전단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 자, 지금 그림과 똑같이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 부분이 바로 수평면과 전단면이 이루는 각도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파이가 지금 30도로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뭡니까, 원 중심에서부터 똑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그은 것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전단면이 이제 어떤 전단면과의 어떤 꼭지점 사이각을 지금 파이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은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셔야 되는데, 지금 제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이런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자, 요게 뭡니까? 요게. 요 사선이 바로 전단면이죠, 그죠? 전단면. 전단면과 이 수평면이 이루는 각, 요 사이각이 바로 세타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과 이 전단면 꼭지 각 사이에 이루는 이 각도가 바로 우리의 파이를 나타낸다. 파이. 자,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타라면, 자, 이 각과 이 각이 이루는 각도는 무조건 2세타가 됩니다. 2세타. 원의 성질입니다.